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귀여운 게 죄라면 나는 사용감이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저는 진짜 사용감 죄송해요. 주제 때문에 무리수 좀 도봤습니다. 오늘 교양만두는 유럽의 사형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긴 황폐한 중세 유럽의 광장. 사람들이 돗자리도 피고 도시락도 먹고 흥겨운 노랫소리도 납니다. 축제라도 열렸나 싶었지만 지금 이곳에선 죄인의 공개 처형이 진행 중입니다. 사람 죽이는 걸 축제처럼 즐기다니 저 사람들 미친 걸까요? 당시 인권의식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가난과 노동에 허덕이는 평민들은 체육경기나 연극, 음악회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오락거리는 공개 처형 그뿐이었죠. 비슷한 예로 고대 로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모여 검투사들의 피 튀기네 데스매치에 열광했는데요. 사실 여기엔 로마 정치인들의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해서 사회의 불안을 잊게 하고 지지를 얻어낸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공개 처형이 집행된 건데 이건 해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독일 리벡에서는 1371년부터 1460년까지 411명, 북부의 작은 도시인 스트랄스 운트에서는 1310년부터 1472년까지 무려 684명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사형 집행이 많았던 건 종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특,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한다. 때문에 믿음과 신의 뜻에 따라 죄인을 처벌했던 거죠. 법도 사실상 의미 없었던 게 지역마다 법률이 다르기도 했고 왕, 귀족, 성직자 등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치중되었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너 사형. 참고로 조선에서는 죄인을 대할 때 엄격한 법률 체계에 따라 판단했는데요. 생명을 중시해서 극단적인 처벌을 피하고 사형은 최후 수단으로 여겼답니다. 정조의 재위 기간 중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1112명이었는데 그중 36명만이 사형을 당했다고 하죠. 사형의 진심이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사형 집행인을 전문적으로 키웠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참수형, 교수형, 화형, 익수형의 각종 고문 기술까지 마스터한 장인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까다로운 일은 죄인의 목을 한 번에 베는 것. 조선의 망나니와 비슷하게 목을 한 번에 베지 못하면 사형 집행에 푹 빠진 민중들에게 온갖 야유를 받았답니다. 널씨 그거밖에 못하냐? 심지어는 14세기 중엽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사형 집행인이 죄인의 목을 한 번에 베지 못하자 민중들 에게 돌팔매질을 당했고요. 비슷한 시기 쾰른에서는 죄인의 목을 베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목이 사람들 쪽으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하죠. 사형 집행인은 죽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불길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술을 마시러 갈 땐 주인장과 손님들에게 허락을 구한 후 사형 집행인 전용 식기를 써야 했죠. 하지만 사형 집행의 건당 비용이 높았고 이외에 여러 부업으로 금융치료가 됐답니다. 사형 집행인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16살 때부터 공부해 면허증을 딴다. 둘, 사형 집행인 가문에 태어나 가업을 잇는다. 사형 집행인 가문 중 가장 유명한 건 프랑스의 상송 가문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 6명의 사형 집행인을 배출했죠. 이 중 역대급 네임드가 있었으니 상송 가문의 4대 사형 집행인 샤를 앙리 상송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서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로베스피에르 등 저명한 인사들의 사형을 집행했죠. 상송은 사형 집행인으로 일한 40년 동안 무려 2700명의 형을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숫자야? 상송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목을 칠 수 있었던 건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단두대. 단두대는 팔 근육이 1도 없는 사람도 죄인의 목을 날릴 수 있을 만큼 사용법이 쉬웠습니다. 칼날이 연결된 밧줄만 끊으면 신속 정확하게 사형 집행 완료. 프랑스에서 단두대가 적극 사용된 건 1789년 프랑스의 의사인 조제프 이냐스 기요탱이 루이 16세에게 이런 청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폐하, 사형 집행할 때 단두대만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요탱은 사형 폐지론자였는데요. 현실적으로 사형 폐지는 불가능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사형 집행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단두대가 왜 인도적이지? 당시 유럽은 계급에 따라 사형 방식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귀족들은 참수형, 평민들은 교수형. 참수형은 가장 덜 고통스럽고 검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겼고요. 교수형은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이와 닮아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겼죠. 심지어 더 고통스럽기까지. 그런데 단두대를 도입하면 귀족, 평민 상관없이 공평하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단두대 도입 소식에 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평민들과 똑같이 죽는 건 불명예스럽다. 신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죽는다고 하면 평민들은 찬성할 것 같은데 평민들도 반대했습니다. 단두대 쓰면 사형이 금방 끝난다. 그럼 재미가 없다. 실제로 단두대가 처음 시행됐을 때 구경하던 사람들은 죄인이 고통받지 않았다며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루이 16세는 죄인들의 고통을 더 빠르게 끝내주기 위해 단두대의 칼날을 대각선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단두대에서 본인이 죽음을... 단두대는 먼 옛날 얘기 같지만 불과 50년 전까지 사용됐습니다. 단두대가 마지막으로 쓰인 건 1977년 9월 10일 아미다 드부비라는 죄수가 살인 상해죄로 프랑스 마르세유 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1981년 9월 프랑스가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며 단두대는 인류 역사에 쓰임을 다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유럽 47개국 중 42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인 기계인 줄 알았는데 인권 평등을 위한 도구였던 건에 대해 하여.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